가실 때는 아무 말도. 그러게. 아이고, 이재용 씨네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아, 이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좀 드시고 하시라고. 김치 부침개인데 내가 방금 부쳐갖고 따끈따끈하니 맛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또 그렇게 꽂아놨구나. 귀신같이들 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그걸 붙여놓고 꽂아놓고 하니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단속을 할 수가 있나. 네. 결혼은 했고? 네? 아이고, 반주 보니까 결혼을 하셨네? 아니, 저기 제가 사생활까지 굳이 말씀드려야 하는지. 아, 그죠.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례를 했나 봐요, 내가. 이거 따끈할 때 맛이라도 좀 보시지. 지금 순찰을 돌아야 되세요. 어우, 다 쉬고 빠지면 맛따라도 없을 텐데. 응, 여기 두고 가. 한번 빨아야 보이지. 엄마. 응? 나 정말 괜찮아. 왜? 누가 안 괜찮대? 나 차인 거 들었다며. 어, 그게.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했다며. 이 옷하고 신발하고. 엄마 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. 근데 나 정말 괜찮아. 아무렇지도 않아. 아, 괜찮고 말고. 아, 우리 아들이야 괜찮지. 엄마 그렇게 걱정 안 해. 그럼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. 주문 어때갖고 여기다가. 아, 사람 참 정없네. 아이고, 아이고. 401호 사모님 안녕하세요. 아유, 사모님 무슨. 아유, 아이고래. 아이고래. 아유. 아이고, 배달을 시킬 걸 그랬나. 안 죽은 사람이 참. 아유, 잠깐 나간 사이에 왔나? 아저씨, 우리 집 택배. 응? 아저씨. 아저씨 어디 가셨나? 이 뭐야? 택배 수령소. 지금 몇 시야? 8시 5분? 아, 뭐야? 겨우 5분이라도 그렇게 장 가는 거야? 와,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. 정우 얘도 그때 집에 들렀다 간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네. 아, 이제 이렇게 혼자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? 아, 저 경비 아저씨 왜 저런다니 진짜. 왜? 아니, 못 받았어. 이젠 아주 택배 수령 시간까지 딱 정해놓은 거 있지. 택배 수령 시간? 아니, 뭐 경비 아저씨가 택배 받는 사람 아니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. 야, 그래도 어떻게 자루 잰 듯이 5분도 안 지났는데 경비실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내가 부침개 좀 드시라니까 나 순찰 줘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 있지. 그래놓고 빈절씨만 문 앞에 틱 갖다 놨다. 그게 뭐 정확한 성격이신가 보지. 야, 그래도 사람이 정감이 있어야지. 전에 경비 아저씨는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오면 꼭 현관 문화까지 들었다 주고 그랬는데. 아이고, 전에 아저씨는 너무 오지랖일 땐 언제고 이래도 저래도 다 마음에 안 들어? 생각해보니까 그 아저씨 참 서운했겠네. 그래도 자기는 주민들 위해서 살갑게 대한다고 한 건데. 혹시